그 다음에 모가지, 모가지를 어, 야 근데 이거 장난 아닌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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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매장에 있는 멕시칸 파이드 이구아나를 잡을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혼자 오랫동안 이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 탈피 기간인데, 탈피를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좀 쭉 올려줄래? 좀 잡아가지고, 탈피도 좀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거 발가락 발톱이 거의 흉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가 잡아야 되는데, 뜰채 하나만 갖다 주라. 뜰채. 얼굴부터 제압을 해야 돼. 여기 보시면은 발톱 한번 찍어줄래? 발톱이 저게, 보기에는 저래도요, 진짜 엄청 세요. 아, 이 친구의 이제 공격 무기가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이제 잔챙이 무기가 바로 꼬랑지. 이 꼬리로 이제 귀싸대기 때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발톱입니다. 이 발톱. 이 발톱에 제가 핸들링 하다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쭉 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장갑을 제가 이중으로 꼈는데, 뭐 괜찮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필살기가 저 주둥이 무는 건데, 입을 벌리긴 하는데 물린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제일 위험한 머리부터 제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날라오면은 진짜 난리 난다. 이거 지금 탈피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애가 좀 너덜너덜하니까 빨리 우리가 탈피 껍데기를 좀 벗겨주고 말끔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쫄면 안 됩니다. 쫄면 안 돼요. 정신에서 지면은 벌써 진 거야. 지금 꼬리로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머리통을 제압을 그냥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압을 하고, 어씨, 이렇게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모가지를 야, 근데 이거 장난 아닌데? 야, 나왔어. 셀프로다가 나왔습니다. 좋아. 이지. 와, 힘봐.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자, 일단은 잡았습니다. 이 발톱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발톱, 무섭습니다, 이거. 자, 잡아가지고, 꼬리는 놔둬도 될 것 같아, 이거. 꼬리 뭐, 이거 한 대 맞지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이드 이구아나인데, 파이드의 특징은 블랙 앤 화이트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블랙 앤 옐로가 됐기 때문에 탈피를 하면은 굉장히 이뻐질 것 같습니다. 뚜껑 있나 이거? 근데 진짜 와, 힘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 발톱이 여기 보시면은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살을 파고들어요. 힘도 좋고 발도 보시면은 발가락도 이렇게 껍질이 까이고 있죠. 쉽게 까지네요. 이런 식으로 탈피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발가락 하나 벌써 탈피했죠. 무게가 여기 까진다. 여기서부터 까면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까집니다. 색깔 봐, 하얗게 나온다. 그지. 와 좋아요. 이렇게 까면 될 것 같아요. 금방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 힘, 이거 봐, 까집니다. 이렇게 약간 와, 배 깠어요. 이거 보세요. 입 벌린다. 물리면 큰일 나. 배 보세요. 색감이 이렇게 하얘요 원래. 근데 지금 얘가 껍질을 오래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손님 이구아나 보러 오는, 와, 하지만 나는 90kg. 얘는 뭐 한 5kg 되겠나? 그리고 이구아나가 스트레스를 받긴 할 건데요, 빨리 속전속결로 까주면은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빨리 까면. 와, 이거 보세요. 발색. 그리고 요 등 여기 돌기도 이렇게 하면은 껍질이 까지는데요, 이거 너무 세게 하시면은 이 돌기가 이게 그대로 통째로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조심해서 하시는 걸로. 저쪽에 손톱깎이 있는 거 하나 갖다 줄래? 발도, 이거 봐. 발가락이 이렇게 딱 하니까 이렇게 까져요. 그냥 쪽집게도 돼요? 쪽집게? 아니지. 발톱을 깎아야 되는데. 봐봐. 그리고 이 주둥이 보시면은요, 주둥이가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 상처가 있었어요, 주둥이가. 근데 지금은 거의 없죠. 네, 다 났습니다. 잘생겼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근데 힘이 굉장히 세긴 한데, 사실은 사람이 막 못 당할 정도의 힘은 아니에요, 전혀.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어쨌든 발톱입니다, 발톱. 지금 고무장갑 꼈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무장갑 안 끼면은 진짜 팔 다 아작 납니다, 이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죠. 금방 벗겨지네요. 쑥쑥 하니까. 근데 이거 껍질 까니까 발색 진짜 괜찮아. 오.
오야 하지마 손 놓지마 큰일 나. 근데 뽀뽀 꺼도 돼요? 뽀뽀 꺼? 네 갖고 와볼래? 이런 식으로 꼬리를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은 왜 안 까지냐? 이렇게 까지죠? 이렇게 이렇게 까집니다. 근데 잘 안 까진다 꼬리는. 강아지. 자 이제 저희가 이 친구 발톱을 좀 손질해 줄 건데요. 이거 발톱 자르는 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학대 아니냐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도마뱀 발톱을 자르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육개체들 같은 경우는 자르는 게 맞습니다. 야생에서는 돌, 바위 같은 거 타고 나무 타고 하면서 이게 갈려요. 근데 사육하에서는 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발톱이 계속 자랍니다. 그러니까 발톱을 어디까지 자르면 되냐? 강아지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바로 요 부분부터 이렇게 딱 얄쌍해지죠. 네, 여기까지가 신경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요. 자르면 안 되고 끝에만 살짝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끝에만 살짝. 그렇지. 네,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딱 이 정도만? 그 정도. 됐어. 이거 여기 돌기가 어렵네, 돌기가. 답답해서 하다가 고무장갑 그냥 벗었습니다. 그냥 보니까 물 것 같진 않아요, 얘가. 이렇게 빠지죠. 이거를 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털피 껍데기도 같이 이렇게 벗겨주시면은 시원하겠죠? 고막인가 이거? 투명한데 속에? 네. 와 신기하다. 찍어줘봐. 투명해. 와, 이제 약간 체념한 듯한 표정. 시원해하는 표정. 이게 수컷이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잖아요 허벅지 안쪽에. 이게 이제 수컷이라는 거죠. 암컷도 이게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발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좀 징그러워요. 이거의 역할을 아냐 혹시? 아니요.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거지 이게? 이게 껍질이 까진 거야 안 까진 거야 이게 뭐지 모르겠네. 그냥 무늬 같은데요. 무늬인가? 예. 무늬를 까버릴 뻔했네. 와 꼬리 봐 스파니테일이라서 이게 진짜 와 까시네 이게 진짜 까시 이거 봐봐 오. 찍찍해 봐 이거 잘 찍어봐 이게 까십니다 이게 어우 날카로워요 아프네 아파요 이게 딱딱합니다 이거는 뭐 말랑말랑한데 이거는 딱딱해요 고생했다 머리도 있네 아직 머리를 까야 돼 하나 더 무서워 오 닫어 이거를 해보니까 이구아나가 크니까 또 발톱도 날카롭고 하니까 이게 약간 처음에는 겁이 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딱 이제 알잖아요. 이 정도 힘이면은 얘가 이렇게 못 발버둥을 친다. 이걸 아니까 별로 안 무섭네요. 역시 사람이 센 것 같아요, 그죠? 이구아나보다는. 와, 얘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여기 한번 찍어줘봐. 호미 파여 있어요, 호미. 여기 호미, 그죠? 여기로 이게 딱딱 이렇게 되는. 와 신기합니다. 자 이제 약간 온욕시켜주고 온욕시키는 동안 이제 이 사육장을 좀 갈아엎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탈피를 딱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가 해놨는데 여기 들어가면 다시 흙범벅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아 먼저 에코를 먼저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루바망을 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개체들 몸에 바닥재도 안 묻고 인펙션 걱정도 없고 그리고 냄새도 이제 밑에 에코를 깔기 때문에 에코가 잡아주고 청소도 쉬워요. 이거 그냥 한번 로바방 통째로 들쳐내서 샤워기로 이렇게 헹구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여기 옆에 잠깐 찍어주세요. 여기 이제 뭐냐 이거 이름? 까먹었네. 블랙 스파니테일 이구아나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거죠. 멕시칸하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뜨개질 하듯이 케이블 타이로 엮어주시면 됩니다. 양쪽 끝부분만. 이거는 이제 손톱깎이로 딱 자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딱 맞게 사육장과 크기가 맞게 재단을 해가지고요 로바망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를 까시고 에코를 약간 물기를 머물게 하셔서 이거를 덮어주시면은 기본적인 바닥 세팅은 끝납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이게 에코가 바닥재로서 이제 냄새도 잡아주고 뭐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일단 에코가 축축하게 좀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좀 냄새 맡아보면 약간 흙냄새? 그런 거 나는데, 그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애들 오줌 싸거나, 뭐 여러 가지 더러운 짓 하면은, 그 불순물들이 루바망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도마뱀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지거북이. 육지거북이 해칠링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으로 성체들보다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을 좀 보충해 주시는 거, 수분을 사육장에 이제 머금게 해주시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딱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보기 좋죠? 깔끔하고. 이렇게 유목을 물그릇은 좀 큰 걸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고 물을 충분하게 부어주시면은 이구아나 사육 세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구아나 같은 경우는 건조한 곳에 서식하는 도마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탈피를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습도가 좀 충분히 유지가 안 되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에 에코 깔았고 물그릇도 큰 거 넣어줬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기다 이제 전체적으로 물 한번 쫙 돌린 다음에 습도 좀 쭉 올린 다음에 저 친구를 넣어놓으면은 제가 여기를 막 비비면서 이제 탈피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각처럼 됐으면 좋겠네요. 꼬리부터 몸통까지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어졌습니다. 아이고 개운하겠네요. 이렇게 커다랗고 위용 있는 이구아나인데 사실은 얘가 얘입니다. 새끼고요. 어른인 거죠. 요거는 이제 노멀 멕시칸 스파니테일 이구아나고 제 같은 경우는 파이드 멕시칸 스파니테일 이구아나인 거죠. 이렇게 초록색인 이구아나도 커지면서는 이제 어두운 색깔로 변합니다. 이 초록색은 보호색이고 자라면서 검은색, 회색 뭐 요런 느낌으로 자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얗잖아요. 그게 이제 파이드라서 이런 발색이 나오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요 귀염둥이도 커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뿅!